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0일 17시 30분에 시작하는 두산 대 키움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두산의 타선 대폭발. 전날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어렵겠지만 전날 키움 투수들의 면면을 고려한다면 김인범 상대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 물론 키움의 현재 타격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타격전으로 가면 키움이 버티기 어려워 보인다. 저는 힘에서 앞선 두산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0일 17시 30분에 시작하는 SSG 대 L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박종원의 부상 이탈은 단숨에 경기의 분위기를 LG로 돌렸다. 그리고 부진한 최원태를 공략하지 못한 SSG의 타선은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손주영은 윤영철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좌완 투수고, 무엇보다 SSG의 불펜은 문승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저는 LG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0일 17시 30분에 시작하는 롯데 대 KT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두 팀의 투수들은 모두 금년 투구 내용이 좋지 못한 반면 작년 상대 성적이 좋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그나마 나균안이 살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 보인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꽤 접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날 롯데는 반지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의 소모를 줄일 수 있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본다. 저는 힘에 앞서 있는 롯데의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0일 17시 30분에 시작하는 기아 대 NC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1차전에서 양현종과 카스파노의 대결은 그야말로 막상막하였고 결국 승자는 기아였다. 이용찬이 무너진 건 전상현이 무너진 것보다 더 후유증이 클 듯하고, 물론 내일이 조금씩 공략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하트는 원정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투수고 투수전으로 간다면 기아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투수력에 앞선 기아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20일 17시 30분에 시작하는 한화 대 삼성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이전 경기에서 한화의 타선은 확실히 상승했다. 하지만 에이스급 상대로 잘해줄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편이고, 생소한 황준서와 한화 상대로 강한 원태인의 대결은 은근히 기대된다. 그러나 원태인 이후 삼성 불펜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반면 황준서 이후 하나의 불펜은 불안함이 많고 이 점이 승부처다. 저는 삼성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